네, 안녕하세요.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. 반갑습니다. 2021년에 금전운이 들어올 것 같은 띠가 혹시 있을까요? 금전운에 띠가 들어오는 운때는 뭐냐면요. 일단은 2021년을 봤을 때에는 첫 번째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뱀띠가 그나마 괜찮아. 1번 하나. 뱀띠. 또두 번째는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개띠. 또세 번째를 봤을 때에는 내년에는 돼지띠. 터가 어떤 거냐? 내가 이동을 어디로 하냐? 이 사람이 나는 귀인이냐, 악인이냐?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. 올해 이제는 8월 달첫 번째, 8월하고 10월 달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금전 손해가 많이 따르는 운때란 말이야. 또 반대로 해가지고 뱀띠 자체가 머리가 좀 잔종이 되게 많아요. 일단은요, 잔종이 되게 많아. 또 하나가 있다면 의리도 아예 없진 않아. 근데 하나 있다면 잔머리도 잘 들어가. 일단은 내가 머리를 쉽게 짱구 굴리는 얘기가 있잖아. 짱구가 잘못하면 내가 망칠 수가 있어. 있는 금전부터 삶다 날라간단 말이야 일단.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아까 또 띠도 얘기를 했잖아. 띠도 얘기를 했는데 돼지띠는 하나가 있다면 풍파가 되면 잘래 쭉쭉쭉쭉 뻗어 나갈 때한 방에 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. 개띠는 한번 물면은 내가 무조건 직진면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잖아. 말 그대로 개띠야. 한번 내가 물다 보면은 그 놓칠지를 몰라. 놓칠지를 모른다고. 독하다고. 그걸로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그 말이잖아. 시기가 언제고 동업이냐 가게냐 내가 회사를 옮기냐 당연히 다르지. 똑같을 수가 없지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돼지띠 분들을 물론 네.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다 보면 끝도 욕심이 없어요. 근데 사람은 무당이든 어디든 일반 사람이 화장실을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엄연히 달라. 도와준 것도 많은데 그때뿐이야. 연락 안 해. 물건을 팔아주든 아파트를 팔아주든 건물을 팔아주든 누구 연락이든 그때뿐이야. 물건 팔아줘. 나로 인해 50번 애도 있어. 지금 잘 먹고 잘 살아. 외국 갔어. 입싹 닦았어. 그렇게 있고 반대로 나 아니었으면 걔 지금 귀 희희덕거렸을 거야. 그렇게 반면 두 번째는 내가 뭘 팔아줬어. 센가? 또 연락 닦고는 입싹 닦고 어떤 사람 전화가 전화 연락처 없는 사람들 연락 끊는 경우도 있고 그 나는 그래 내 업이구나. 올 사람 오고 안올 사람 안 오고 손님들은 돌고 돌아. 어떻게 보면 체념이신 거죠? 봐봐 여기 전보원 섬이 교회 성당 천주교야. 구타한 섬이 교회 성당 천주교란 말이야. 이 사람이 만약에 몸이 되게 아파 귀신을 보네 계속 마음 아프네 병을 못 낸다 결국 무당집이야. 고쳤어 다시 교회 가. 신혼 공평해.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. 의사가 뭔 일이 있으면 점을 보러 와. 아니 학자를 안 되든가 사업을 안 되든가 넓히고 싶어. 우리한테 점 보러 오지. 또 반대 우리가 보면 우리 병원을 가잖아. 돌고 돈다는 게 그러면 서로가 왜냐면 다 돌고 돈단 말이야 인간들은. 근데 하나가 있다면은 덕을 보면은 안 되면 무당 탓, 잘 되면 자기 탓. 또잘 되면은 쌩까. 업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. 누구 내가 누구 원망을 하겠어. 도와준 사람도 많아요. 그때뿐이야. 어떻게 우리 업인데.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.